라이브 커머스가 최근 핫한 트렌드라는 건 요즘 네이버, 카카오만 봐도 바로 보이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이브 커머스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아마존,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 등 굵직한 회사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며 물건을 팔고 있고 최근 몇 년 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또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다시 한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 그 자체를 즐기는 완결적인 미디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를 하기 위해 미디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활동의 결과로 커머스를 하는 것이죠. 싸고 빠르게 파는 아마존 쿠팡 모델이 이커머스 1.0,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미국의 에시나 한국의 무신사가 이커머스 2.0이라면 이제 이커머스 3.0 모델이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미국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회사 네트워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커머스를 넘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융합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알리바바가 2016년 타오바오 라이브를 시작하며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죠.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2,37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에는 무려 943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5%에 달하는 약 6억 6,400만 명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했다고 하죠. 이렇게 판매자나 인플루언서가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중국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구권 유통 전문가들은 이제는 서양의 IT와 유통 리더들이 중국의 혁신에 영감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역시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아마존 링크를 걸면 클릭수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주는 아마존 라이브를 출시했죠. 메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코어사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21년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에 250억 달러, 약 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중국과 비교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인데요. 대신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다양한 창의적인 실험을 해보는 커머스 회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표방하고 나선 회사 중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입니다. 타오바오, 더우인 등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힌트를 얻어 2018년 창업했죠. 미국에서는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 회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자는 2021년 기준 약 200만 명입니다. 약 85%가 18살에서 34살 MZ세대들이죠. 앱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4개에서 7개의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보고 마음에 드는 쇼가 있으면 라이브 시간에 맞춰 알림을 받을 수가 있죠. 10분에서 20분가량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른쪽 화면에는 방송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품 링크가 뜨고 방송을 시청하는 동시에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며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미국의 대표적인 운동화 유통업체 풋락커로부터 3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요. 2021년 9월 골드만삭스와 케어링 그룹도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구찌, 발렌시아가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케어링이 투자를 했다는 건 명품 브랜드들도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트워크에 흔히 붙는 수식어가 미국의 인기 홈쇼핑 채널 이름을 따서 Z세대를 위한 QVC인데요. 저는 이것보단 QVC를 만난 MTV라는 소개가 이 회사를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니거든요.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커머스와 미디어,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와 문화적 순간들의 교집합이라는 건데요. 커머스에는 나이키의 스니커즈 앱과 스톡엑스, 딥팝 등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쇼핑 앱들이 보이고요. 미디어 분야에서는 하이스노비티, 바이스와 같은 패션 라이프 스타일 웹매거진이 있습니다. 동영상 소셜미디어엔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이 있죠.
또 패션위크, 힙합 페스티벌, 중국의 쇼핑 페스티벌 싱글즈데이 등을 문화적 순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라이브 커머스 트렌드를 살펴볼 때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네 개의 영역에 해당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서로의 영역 경계를 허물면서 라이브 커머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TV로 보던 홈쇼핑이 모바일로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커머스와 미디어, 콘텐츠와 상품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네 개의 분야를 키워드 삼아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각각 어떤 커머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아마존에 접속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신제품을 발견할 수 있을까 두근거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큐레이션보단 품목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싸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다릅니다. 10분 넘는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붙잡아두고 또 이들을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선별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객이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한다면 그 인플루언서가 좋아하는 상품도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차세대 라이브 커머스 기업들은 더 나아가서 큐레이션이 곧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판매할 상품을 고르는 기준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입니다. 네트워크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네트워크에서 최초 공개되는 제품, 수집 가치가 있는 희귀한 것들만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이죠. 상품은 대부분 아주 소량만 준비됩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경해보기도 전에 매진되기 일쑤죠. 예를 들어 유명 주얼리 디자이너 벤 볼러가 네트워크에서 금도금된 전자저울을 선보였을 때 2만 8천 명이 구매 경쟁을 벌였고 2천 개가 6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덕분에 네트워크의 라이브 방송의 총 조회수는 매달 1천만 뷰가 넘어가고 시청자들의 구매 전환율도 5에서 15%에 달합니다. 이커머스의 구매 전환율이 보통 1.5%에서 2.5%, 소셜미디어 광고의 구매 전환율이 0.5% 이하라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숫자죠. 이처럼 네트워크의 커머스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취향에 맞게 큐레이션된 상품을 시청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회사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아트북 출판사로 유명한 타시엔의 스니커즈 관련 책을 아마존에서 200권 구매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팔았던 겁니다. 출간된 지 2년이나 지났고 아마존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 이 책은 놀랍게도 2초 만에 모두 팔렸죠. 이게 바로 큐레이션의 힘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네트워크 창업자 에론 레반트는 우리 팬들이 운동화 문화에 관한 이 놀라운 책을 찾기 위해 아마존에 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파는 상품을 소개하는 아마존 라이브와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는 취향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로 저격하는 네트워크의 라이브 방송. 같은 라이브 커머스로 묶이지만 MZ세대가 몰려갈 라이브 커머스는 단연 후자일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소셜미디어입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 플랫폼이 인플루언서를 키우고 이들을 쇼호스트 삼아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호스트들 중에는 상품을 제작한 본인들이 많습니다.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마이클 잭슨과 머라이어 캐리가 고객인 벤볼러를 비롯해 유명 운동화 디자이너 제프 스테이플, 일본의 팝 아트 장인 무라카미 다카시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LA의 인기 빈티지 매장 주인, 유명 스니커즈 리셀러 등 각자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고 그 사람의 새 영상이 떴을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팬들이 모여 궁금한 걸 질문하고 팬들끼리 수다를 떠는 커뮤니티가 됩니다. 플랫폼도 일종의 소셜미디어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소셜미디어와 크리에이터, 커머스를 매끄럽게 결합하는 능력 덕분에 네트워크는 커머스에 뛰어들려는 다른 소셜미디어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네트워크와 협업해서 인기 그래픽 디자이너 조슈아 비데스와 협업한 한정판 티셔츠를 판매했죠.
스냅도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더 드랍이라는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매주 스냅챗에 라이브 스트리밍 되는 이 영상을 통해 희귀한 한정판 수집품을 소개하고 판매했는데 제품과 관련된 아티스트나 유명인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와 커머스는 앞으로도 계속 경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리바바, 아마존의 라이브 커머스와 네트워크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콘텐츠에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라이브 커머스가 상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네트워크는 콘텐츠 자체를 흥미롭게 만드는 데 더 집중합니다. 커머스를 떼고도 시청할 만큼 재미있고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호스트들이 제품을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정형화된 라이브 방송 외에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애, 쇼핑, 데이트 등을 주제로 하는 언인지드, 스니커즈의 모든 것에 대해 떠드는 솔드아웃, 만화가게 문화를 주제로 한 멜트다운,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를 주제로 하는 와일드카드 등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죠. 매주 각 에피소드의 주제에 맞는 상품이 드롭되거나 추첨을 통해 증정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오리지널 쇼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LA 인기 빈티지 매장을 운영하며 스니커즈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인 션 우더스푼은 네트워크와 함께 레이트 런치라는 이름으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늦은 점심을 먹으며 스트리트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동명의 시리즈도 제작했습니다. 션 우더스푼이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직접 입고 출연하죠. 이렇게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미디어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 인사들이 브랜드와 콜라보한 한정판 상품을 홍보할 때 찾는 플랫폼으로도 각광받게 됐고요. DJ 칼리드가 출연해 새로 출시한 헤드폰을 쓴 채 공연을 하고 빌리 아이리시가 새 앨범에 대해 인터뷰하고 자신의 피규어 상품을 언박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에겐 자신의 상품을 구매해줄 팬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네트워크인 거죠. 미디어와 라이브 커머스가 융합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콘텐츠 커머스 혹은 커머스 미디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트워크의 창업자 에론 레반트는 2003년 스트리트 패션과 박람회, 음악 페스티벌을 혼합한 아젠다 트레이드 쇼를 출범시키며 스트리트 패션 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세계적인 패션 컨퍼런스 컴플렉스콘 기획에도 참여했고요. 마니아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고 예술,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요소가 담긴 페스티벌 기획의 잔뼈가 굵은 그는 네트워크에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가상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이 시작되면 이틀 동안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유명인사들이 특별 기획 상품을 쏟아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청자들은 부스를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 방송을 오가며 상품을 구경하고 공연을 감상하고 유명 인사들의 대담도 시청합니다. 행사는 12월에는 스트리트 아트, 2월에는 농구, 3월에는 수집용 장난감 등 매달 새로운 주제로 개최됩니다.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 중국의 싱글즈데이가 대형 할인 행사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인 쇼핑 축제로 커진 것처럼 다양한 장르의 마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쇼핑 축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팬이자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육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우리는 문화와 열정, 팬덤을 파는 회사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모토는 문화의 속도로 쇼핑입니다. 저는 이걸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는 상품만 쏙쏙 골라 알려주겠다는 걸로 해석했는데요. 최근 모든 유행이나 트렌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돼 대중에게 알려진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그동안 홈쇼핑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재해석해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고객들이 중요한 문화적 순간을 나누면서 가장 트렌디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회사인 것이죠. 이 회사의 라이브 커머스가 이커머스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유통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